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이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시대의 마지막 노상궁입니다. 아니, 맨날 오는 길인데 어떻게 하다가 길을 잘못 드신 거예요? 제가 하도 상암을 다니다 보니까 상암까지 네. 갔다 온 거죠. 저는 교통이 막혀선 줄 알았더니 아유, 엄청 길을 빨리 오늘도 엄청 잘못 빨리 드신 거예요. 네. 아유, 맨날 와서 기다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15분씩. 한참 일찍 오시는 분인데 오늘 하여튼 잘 죄송합니다. 끝나기 전에 오셔서 다행이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백성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 변호사입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전 노영희 변호사님이 어제 뭔가 약주를 좀 세게 하셨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 술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게 아니었네요. 자, 두 분하고는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앞에서 우리 그 훈민정음 상 해례본의 상주본 가지고 있는 베이키 씨와 인터뷰가 뜨거웠는데 베이키 씨는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있는 겁니까? 잘 있습니까? 했더니 말할 수 없다. 없습니까? 그것도 말할 수 없다. 왜냐? 말하는 순간 강제 집행 당할까 봐 이러셨거든요. 그럼 이거 이렇게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엔? 일단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 예. 그런데 강제 집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물건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제가 알기로도 십몇 년 동안 지금 있는 걸로 추정은 되는데 예, 예.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다 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까 인터뷰상으로 있는 것도 말할 수 없고 없는 것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건 있는데 말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강제집행당할 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죠. 지금 어쨌건 문화재청에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를 뭐 수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진 않는 것 같고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예, 예. 근데 뭐 아주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물건의 소재지를 알 수 없으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게 어려워지면 그다음에는 뭐 검찰에서 체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사할 수는 없어요? 압수수색을 체포, 한다거나? 체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민사인데. 아, 네. 아, 민사기 때문에 네. 이건. 그럼 없다 이렇게 계속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소위 십몇 년 동안 계속 이 소재를 찾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야, 아니, 그 소재 찾은 건 십몇 년은 아니고요. 자택에서 네.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불이 났다고 네. 2015년 이후로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이런 식이라면은 이걸 뭐 자기가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도 없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팔 수는 없어요. 뭐 자기 집에 계속 모셔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럼 구경하다가 이거 있네? 못하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집도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예, 근데 다락에 숨겨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국민을 상대로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물을?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뭐 압수수색할 수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안 되는군요. 아니죠. 민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찾아야죠. 빨리 이걸 제대로 보관해야죠. 그게 제가 저는 걱정인 거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은 우리와 먼 듯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까운 문제. 두 분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법한 그 얘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주제부터 외칩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선거 포스터의 사진. 이 포토샵, 이 수정.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겁니다. 갑자기 왜 나왔나 네.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4월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네. 그 당선됐던 에비 아피타 마야 후보자 네.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여기에 총선에 후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이름만 써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투표 용지 사진 있어요. 투표 용지에도? 네, 우리 투표 용지에는 우리 이름만 아, 있잖아요.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투표 용지의 사진을 보고 예. 일단 유권자가 선택을 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 얼굴이 그 나중에 혹시 기사 청취자분들 제가 지금 유튜브에 네. 두 그 사진을 올렸어요. 문제가 된 예. 당선자 얼굴을. 네. 그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텔레비전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면 화면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분이에요. 왜 다른 분. 이게 보정이 아니라 이분한테는 다른 되게 죄송한데 진짜 다른 분. 다른 분이에요. 아니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왜 이러세요? 아니, 비슷하잖아요. 야,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인데 여하튼 네. 그렇게 보정을 했는데 예. 당당히 그 4명을 뽑는 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됐습니다. 네. 근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현역 의원이에요. 2등이었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얼굴을 저렇게 바꿔놔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투표를 하다가 누군지 잘 모르면, 투표가 너무 많으면, 제일 인상 좋고, 그렇지. 제일 편안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찍는데,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려놓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속인 거다. 네, 이거는 이 선거 자체가, 이 투표 자체가 무효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혹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포스터 사진 과하게 수정하면?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는 한 번도 논란이 안 됐네. 앞으로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판에 한번 올려본 거예요. 두 분의 의견은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노 변호사님. 네. 뽀샵 허용하자는 쪽. 네. 아 이건 저의 진심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오랜만에 진심하고 비슷한 게 나왔네요. 아 뽀샵 하자? 아유 해야죠. 해도 된다? 해야죠. 뽀샵 안 하면 얼굴 힘들어요 요즘에. 아 이거 너무 사담이 들어간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돼요. 아니 뭐 우리 김현정 앵커도 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아, 왜 이러십니까? 전 뽀샵 안 해주세요. 아 그런가요? 네, 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도 된다. 선거 공보물이라고 해도 뽀샵 어느 정도는 해야죠. 허용하자는 쪽. 자백 변호사님.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도 혹시 보실 수 있다면 보셨던 그 사진처럼 다른 사람의 사진 올려놓는 것.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예. 선거 포스터 그다음에 이 투표용지 사진이 들어가는 거는 해당 후보자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해당 후보자의 것인가요?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해당 후보자의 것이에요?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정할 수 잠깐만 유튜브를 지금 보시는 분들 저렇게 색깔을 완전히 다르게 놓으니까 이상하지만 두 분의 얼굴 색깔이 똑같다고 보세요. 얼굴 색깔만 한번 똑같이 맞춰보세요. 똑같아요. 아니 보세요 진짜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이렇게 딱 공감이 가요. 오늘 노 변호사님이 과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이렇게 여러분 의견 나뉘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선거 포스터 사진이라고 해도 포샵 뭐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자라는 게 노 변호사 1절 안 된다. 왜냐하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1절 안 되는 것으로 아예 원칙을 정하자가 백 변호사. 자 백변 노변 허용 금지 이렇게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을게요. 자 노 변호사님 네. 아니 기준이 애매하다.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면 정말 제 얼굴 갖다 놓고 김태희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거의 이거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성을 해치느냐 안 했으냐가 물론 약간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맞다라고 느낄 정도라고 하면 저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뽀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물론 이력서에 내는 사진 또 어디 무슨 결혼정보에서 내는 사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상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사람이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뭐 그랬다 결혼하려고 봤더니 아니더라. 근데 그런 건 있지만 실제 그게 동일성을 해야지 않느냐 해야 하느냐 이제 이거는 주관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가지고서 이 정도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1등 안 했어 봐요. 그럼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줘도 상식선에서 그 후보자들이 지킬 것이다. 아니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특히요. 이게 각종 선거 공보물에서 사용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문제라면 포샵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문제된 적 없잖아요. 근데 당선되고 특히 1등 되고 나니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깐 지금 법은 어때요? 지금 선거법은? 포샵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규정 자체가 없죠. 아니 규정 자체가 없어요? 네, 사진 내는 거죠. 뭐. 그 뽀샵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나요? 보정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나라 선거를 한번 돌아볼게요. 네. 우리나라 보통 뭐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자들 많지 않은 그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뭐 뽀샵을 하든 뭘 하든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그 투표를 하다가 지자체 선거할 때 기초의원 선거할 때요. 다 아세요? 아니요. 솔직히? 솔직히 저 꼼꼼하게 보고는 가는데도 그 제가 누구 찍어야지 하고 마음속에 둔 사람 외에는 다 이름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김현정 앵커처럼 그렇게 꼼꼼히 보시는 분도 있는데 안 그런 분들은 그냥 앞에 내가 1번 찍는 사람은 그냥 맨 1번 찍을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기호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기초원 선거에서는. 그리고 대충 이제 지지 당 보고 그냥 찍는. 네. 대충. 근데 거기에서 뽀샵을 허용하는 사진을 만약에 투표용지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요. 투표할 때 크게 내가 어떤 누구를 찍어야지라는 걸 결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상 좋은 사람. 아무래도 좀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 휘둘릴 거다. 이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권자의 마음 자체를 그 생각 자체를 그릇된 방법으로 흔드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투표한다라는 건
그거는 아무래도 공정성에도 반하는 거고요. 자, 미팅 나가도 있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팅 나가도 그건 미팅이고요. 예쁜 사람 뽑지 우리가 여러 명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못생긴 사람 뽑나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예쁜 사람 뽑으니까.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예쁜 사람 뽑으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한 가지 기준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이 뽀샵을 안 하는 거죠. 아니 노 변호사님 저 이게 미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요. 이거 선거인데. 아니 저는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일단 유튜브에 그 인도네시아 당선자 사진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볼게요. 그 이렇게 되면 네. 자신의 얼굴을 그냥 원래가 잘생겼기 때문에 원래가 예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 그대로 한 사람들은 또 억울할 수가 있겠다. 아니, 그 얼굴이 더 잘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얼굴 보지 말고 기호나 네. 정책을 보고서 뽑아야죠. 왜 얼굴을 보고 뽑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총선에 후보자가 한 30명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거 네. 다 못 봐요.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가 모두 다 꼼꼼하게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한다고 하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뽀샵을 할까요? 아니, 그럼 세상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잠깐만, 불공평하잖아요. 잠깐, 왜 뽀샵을 할까요? 왜? 왜 뽀샵을 할까요? 아, 뽀샵을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인상을 좋게 만들어주고 분명히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뽀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그런 거 못 뽑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결국 얼굴로 당선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선천적으로 예쁜 사람들만 뽑히겠네 그러면 뽀샵 못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나도 더 예쁘게 태어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조금 네. 보정을 조금 보정을 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 아니잖아요. 저 조사지는 동일성. 제가 하자마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두 분의 말이 같으면서 갈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인물 보고 뽑지 맙시다라는 주장을 두 분이 똑같이 그럼요. 하시는 근데 인물 보고 뽑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뽀샵도 허용해야 된다는 네, 그렇죠. 게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게 노 변호사님이시고 인물 보고 뽑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뽀샵 전혀 없는 얼굴로 승부해야 된다는 게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죠. 자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곧 마감합니다. 어, 라디오 퀴즈는 진짜 진심이다 노영이. 맞습니다. 노 변호사님 지금 제 청취자 질문, 저 문자 보니까 보라한다님은 이 인도네시아 당선자 얼굴 보고 엄마랑 딸 같다. 아, 진짜요? 그 정도 수준이다. 네. 이상경 님도 조작, 이 정도면 조작 수준이네요. 반면에 지혜 님은, 아, 이건 과했지만, 피부 보정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센시스터 님, 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하얀 피부를 선호해서 피부를 이렇게 하얗게 만든 것 같아요. 하셨고, 숙인걸 님은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인 거는 알 정도. 그 정도를 그렇죠. 기준으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을 네.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명확하지 않다.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준 때문에 백 변호사님은 결국 똑같이 그냥 금지시키자. 노 변호사님은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맞출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뽀샵 허용하자. 여러분의 의견 마감하겠습니다. 예,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의 실제 소송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본 이 뽀샵 선거 포스터의 뽀샵 논란 충격입니다 결과가 오늘 노변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심하게 감정이입하신 게 오히려 해가 된 것 같아요. 이거 노변님한테 유리한 주제였는데 말이 안 됩니다. 제 안 보였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72% 대 28% 72대 28로 뽀샵 잠깐 뽀샵이라고 하니까 그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사진 보정 아예 금지시키자 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아 진짜. 근데 오늘 결과 진짜 의외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나올 네. 줄은 몰랐는데. 아, 저는 제 제작진 분들이 뽀샵 허용 안 된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면 해야죠 제가. 그렇게 시작한 건데. 그렇게 제가 떠먹긴 건데. 그렇게 하려고 아무거나 그렇죠.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주셨고요. 오늘은 사실은 노 변호사님이 또 인사를 해야 되시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일찍 닫았어요. 그동안 얼마 동안 하셨죠 노 변호사님 라디오 재판정? 3, 4년 한 것 같은데. 오래 하셨어요. 네. 파트너를 몇 번 바꾸셨냐면 남자를 몇 번 바꿨죠 네, 제가. 금태섭 의원이 의원 되시면서 네. 가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수호 변호사가 탐정으로 가면서 가시고 그렇죠. 백 변호사님까지 파트너 그렇죠. 3명. 그동안 계속 노상궁이 이 뭐를 주방을 지켜주시죠. 수락관을 이렇게 제가 네, 활약관으로 바뀌면서부터. 근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그러니까요. 김성환 씨가 행간하시다가 진행자로 이렇게 가시고 저희 네. 뉴스쇼 패널들은 다 빼가요. 다른 데서. 저희 다른 프로는 이름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넓은 마음으로. 제 이름 정확히 몰라요. YTN 라디오로 가서요. 94.5. 그래가지고 네. 뭐, 경쟁 프로로. 와. 야 이게 뉴스쇼가 무슨 아카데미도 아니고. 저는 끝나고 또 EBS 가서 진행하잖아요. 백 변호사님도 EBS 가서 진행해요. 야,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뉴스쇼의 영광이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노 변호사님 인사 한마디.
아, 사실은 너무 서운해요. 왜냐면은 우리 라디오 재판정은 정말 제가 너무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애청자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물론 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특별히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예쁜 말상도 주시고 정말 많은 그 감정과 이런 것 기복이 좀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와이텐 가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심심하면 가끔씩 오십시오. 우리 카리스마 김현정은 뭐 제가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돌아오세요. 자, 여기까지 노 변호사님과 인사 나누고 백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